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 공부 641제입니다. 도전 영자강 수능 영단어 9900 가위 교재. 오늘은 190회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과 주어 부분 요거를 결정한 다음에 어법에 맞게 영어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 요거를 쓰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1번. 이 그림 같은 협곡은 산타 엘레나 여행에서 꼭 들러야 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동사가 어떻던 곳이다.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로 하면 되고 주어가 이 그림 같은 협곡이 주어가 되겠네요. 이 그림 같은 협곡은 자, 꼭 들러야 하는 곳이다. 덩어리로 봅시다. 이 산타 엘레나 여행에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영문 볼게요. This is, 자, is 동사 부분이 나와 있어요. 현재 시제로. 이 그림 같은 협곡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림 같은이라는 표현 이거 오늘 학습했죠? 그렇습니다. Picturesque. This picturesque 협곡도 오늘 학습했죠. Canyon. This picturesque canyon is a 자, 어떠한 stop. Stop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멈춰서서 어딘가에 내리거나 그렇게 하는 걸 stop이죠. 정거장 뭐 이런 기본적인 뜻이고. 그러니까 꼭 들러야 하는 곳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서 거기서 봐야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의무적인 강제의 명령의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이거 오늘 학습했죠. Mandatory. Mandatory stop. 꼭 들러야 하는 곳. 이런 표현입니다. Mandatory stop. 어디에서? 산타 엘레나 여행에서 됐죠. 자, 적어볼게요. This 자, 그림 같은 picturesque. P-I-C-T-U-R-E-S-Q-U-E. Picturesque 자, 협곡은 캐년이라고 하죠. C-A-N, 캐년. is a, 자, 의무적인, mandatory, M-A-N-D-A-T-O-R-Y, mandatory stop on Santa Elena trips. This picturesque canyon is a mandatory stop on Santa Elena trips. 2번, 볼게요. 2번입니다. 그녀가 노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면서 그리고 그녀의 대담함에 즐거워지면서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금 분사 표현이 많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뭐뭐 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부사절이죠. 부사절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쓰고 주어 동사 맞추면 되죠. 말했을 때 누가 그녀가 주어 그녀가 노라고 말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주절에서 동사가 쳐다보았다. 과거 시제죠. 누가 쳐다봤나? 내가 쳐다본 거죠. 나는 쳐다보았다, 그녀를. 나는 그녀를 쳐다봤죠. 어떻게 쳐다봤다? 놀라서 쳐다본 거죠. 자, 여기는 감탄하면서 분사 처리하면 되겠다.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면서. 여기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사 처리하면 되죠. 감탄하면서, 뭐에? 그녀의 용기에. 그리고 접속사를 연결하고, 또 즐거워지면서, 뭐에? 그녀의 대담함에 즐거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분사로 처리해버리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볼게요. When she said no. 이게 그녀가 no라고 말했을 때라는 표현. When she said no. 자, 주절에서 주어 I로 잡았고요. 나는 looked at her. 그녀를 쳐다보았다. 표현을 했어요. I looked at her. 그녀를 쳐다보았다. 놀라서 쳐다본 거죠. 예, in 놀라서라는 표현 그렇죠? amazement in amazement 이렇게 적을 수 있죠. amazement in amazement 놀라서 자, 나머지는 이제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면서 자, her가 있고 자, 여기 A로 시작하는 단어로 her 용기 그럼 되겠죠?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면서 감탄하다 admire admiring her courage and 무엇에 의해서죠? 이거 by 그녀의 대담함에 즐거워지면서 그랬어요. 그녀의 대담함에 즐거워지다라는 뉘앙스로 나와서 즐거워지다 수동의 의미죠. amuse 즐겁게 하다가 있었죠. amuse amused 이렇게 하면 되죠. 즐거워지는 거니까 수동 amused being amused에서 being 생략된 걸로 보고서 amused by her 대담함 boldness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적어볼게요. When she said no, I looked at her, 놀라서, in amazement, A-M-A-Z-E-M-E-N-T, in amazement. 자, 그 감탄하면서 admiring, A-D-M-I-R-E인데, 이 빼고 I-N-G, admiring her 용기, courage, C-O-U-R-A-G-E, courage, and 즐거워지면서죠. amused, A-M-U-S-E, amused가 즐겁게 하다는데, 예, 수동으로 즐거워지는 거니까, amused. By her 대담함 용기 있는 거 대담함 boldness
boldness, boldness.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When she said no, I looked at her in amazement, admiring her courage and amused by her boldness.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한 대학교 심리학자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에서 1인칭 대명사를 가장 자주 사용한 남자들이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이 가장 높았다. 한 문장. 그리고 그는 해결책은 덜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가장 높았다. 위험성, 어떻단,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이 가장 높았다. 높았다. 과거 시제죠. 주어가 뭐냐면, 1인칭 대명사를 가장 자주 사용한 남자들. 하나만 따지라 그러면 남자들이 주어죠. 남자들이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남자? 1인칭 대명사를 가장 자주 사용한 남자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접속사 연결하면서, 동사가 결론을 내렸다. 저 결론을 내렸다. 과거시로 하고요. 주어가 그죠. 그는 결론을 내렸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디야. conclude. 이 표현이 있었죠. conclude. 대절로 해가지고 주어가 또 해결책이 주어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 덜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 대학교 심리학자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부사구니까 이거는 적절하게 하면 되고요. 자, 영문 보면 In an experiment, 실험에서죠. 한 실험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여기 experiment를 연구라고 할 수도 있죠. In an experiment, 자, 한 대학교 뭡니까? 심리학자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University 심리학자, psychologist죠. psychologist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과거분사를 쓰면 되겠네요. 연구 같은 걸 수행하다 그럴 때 conduct 이거 있죠? 그래서 conducted 이렇게 쓰면 되죠. conducted in an experiment conducted by university 심리학자 psychologist 이렇게 하면 되고 남자들 나와 있어요. 자, 후로 설명해 줬습니다. 관계되면서 후로 남자들인데 어떤 남자들이냐? 사용한 남자들이죠. 사용한 남자들인데 가장 자주 해요. Most often, 자, 뭐를, 1인칭 대명사를, 자, 사용하는 건데, 이 사용하다, 유수의 목적어가 1인칭 대명사예요. 여기 1인칭 대명사가 들어갑니다죠. The, 1인칭 대명사 오늘 학습했죠. The first person 대명사가 pronoun이니까, pronoun. The first person pronoun, most often, 가장 자주. 이 사람들이 위험성이 가장 높았다니까, 가장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head라는 동사를 썼고요. The highest, 가장 높은, 위험성 뭐에 이거 심장병이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위험성 risk 쓰면 되죠. highest risk of 심장병. 심장병 오늘 학습한 표현으로 쓴다면 heart trouble. trouble 이것도 병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예, heart attack 뭐 heart failure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지만 heart 오늘 학습한 표현 heart trouble 이거 적겠습니다. 그리고 and가 여기 나와있네요. and 그리고 그가 주어죠. 그는 결론을 내렸다. he concluded 대디아라고 대절에서 주어동사를 찾아서 해결책이 주어죠. 네, 자 해결책이란 표현 오늘 학습했어요. 뭐 solution 그런 거 말고 오늘 학습한 표현으로 antidote antidote 해결책 해독제 해독제 해결책 은 was 여기 CJL 지식기에서 concluded 했기 때문에 was 무만은 것 덜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라겠죠. 덜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 to be less 자기 중심적인 이건 형용사 나와야겠죠. 자기 중심적인 이거 오늘서 표현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self-centered,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이란 표현 self-centered. 자, 이거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in an experiment 자 수행된 conducted, C-O-N-D-U-C-T-E-D, conducted by a university, 여기 뭡니까? 심리학자죠. psychologist, P, psychology, P-S-Y-C-H-O-L-O-G-I-S-T, psychologist. Man who used, 여기 뭡니까? The 1인칭 대명사죠. First person, F-I-R-S-T, first person, 대명사는 pronoun, P-R-O,
PRONOUN, pronoun most often had the highest 위험 risk of 뭐에 걸릴 위험? 심장병 heart trouble TROU trouble and 그리고 he 결론을 내렸다 concluded CONCLUDED 과거로 concluded that 자 뭡니까 결론을 내렸다 해결책이죠 이게 해결책은 antid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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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to be less 자 자기중심적인 self-centered CNTRED self-centered to be less self-centered 자 이렇게 하면 되죠 In an experiment conducted by a university psychologist, men who used the first-person pronoun most often had the highest risk of heart trouble, and he concluded that the antidote was to be less self-centered. 자, 4번 볼게요. 정말 놀랍게도 그는 내가 내준 숙제를 용케도 아주 빠르게 해냈다. 그랬어요. 뭐뭐 하게도 라는 표현이 있었죠 예. 그는 내가 해준 숙제를 용케도 빠르게 해냈다 자 용케도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을 적으면 되겠죠 과거 시제네요 주어가 그죠 그는 용케도 해냈다 뭐를 내가 내준 숙제를 아주 빠르게 이렇게 단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 볼게요 자 뭐뭐가 놀랍게도 뭐뭐가 뭐뭐 하게도 라는 표현 to once 추상명사 이거 오늘 학습했죠 to 자 누가 놀란 거죠? 내용상 내가 놀란 거죠. 내가 놀랍게도 나에게 놀랍게도 그 말 내가 정말 놀랍게도 to my 자 놀라움이라는 추상명사가 나와야 되죠. 자 A로 시작한 단어 astonishment 이거 있죠. astonishment to my astonishment 그가 주어고요. 용케도 해냈다 그럴 때 manage to 동사원형 숙제를 해낸 거죠. He 과거로 managed to do his homework. 숙제인데 내가 내준 숙제요. I 자 숙제를 내주다 그럴 때 assign homework 이렇게 하죠. 그래서 I assigned 이렇게 적으면 되죠. So quickly 매우 빠르게 해냈다. 용케도 이렇게 되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뭐뭐가 뭐뭐하게도 to once 추상명사 to 여기서는 내가 놀라는 거니까 to my 놀라움이란 단어, to my surprise, 뭐 이래도 되지만, 여기는 A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astonishment, S-T-O-N-I-S-H-M-E-N-T. To my astonishment, he, 용케도 뭐마다, 그럭저럭 뭐마다, manage, M-A-N-A-G-E, M-A-N-A-G-E, manage it, to, 자, 숙제하다 할 때, do one's homework, 그죠? to do his homework. 어떤 숙제냐? 내가 내준. As I assigned. A-S-S-I-G-N. I assigned so quickly.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To my astonishment, he managed to do his homework I assigned so quickly. 자, 여기까지예요.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다 써먹었습니다. 자, 이 단어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Mandatory 그러면 의무적인, 강제적인, 명령의 이런 뜻이죠. Amazement 놀라움, Picturesque 그러면 그림 같은, 아름다운, Canyon 협곡, Antidote 해독제, 해결책, 대책, Astonishment 깜짝 놀람, Boldness 대담함, 용감함, Self-centered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heart trouble, 심장병, first person pronoun, 1인칭 대명사, to once, 추상명사, 뭐뭐가 뭐뭐하게도, 이 사람한테 뭐뭐하게도, 이런 뜻이죠. to my surprise, to my mother's surprise, 내 엄마가 놀랍게도,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